산속에 호젓이 자리한 이곳은 한번 터를 잡으면 딴 동네로 이사갈 마음 뚝 사라진다는 강호도입니다. 길상면 길찍리에 소재한 전원주택,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대지가 약 641제곱미터, 165평으로 도로 15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 지어진 2층 전원주택이 오늘 만날 것일 물건입니다. 자세한 내부 구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 우선 멋진 주변부터 감상하고 가시죠. 산으로 둘러싸여 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단지 내 시설들이 전부 공사 완료된 상태라 추가로 들 공사 비용 우직근 신경 쓸 일 전혀 없습니다. 산속에 자리한 도로 포함 기반시설 갖춘 전원주택.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삿짐만 챙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주택 안으로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연면적 112제곱미터로 1층, 2층 합쳐 34평. 우리 부모님들부터 아이를 둔 가족까지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됐으니 깨끗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대 실생활에 맞게 편리한 구조로 설계 된 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전원생활의 맛을 더해줄 목조 설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정서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깨끗한 신축의 목조 전원주택에서의 전원생활 기대되시죠? 강화도 하면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요. 봄 매물이 있는 길지미는 초지대교에 직통도로가 생기면서 더욱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전등사가 있는 온수리를 조금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강화읍과는 20분 거리라 생활권에 큰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과도 차로 불과 1시간 반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입지에 바로 앞 도로까지, 이만큼 편리한 전원생활이면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서울의 조그마한 집 전셋값도 안 되는 매매가 2억 3천만 원으로 복잡한 도심을 약간만 벗어난다면 여유로운 곳에서 아이들과 뛰놀며 텃밭에 기를 수 있는 넓은 마당에서의 생활, 정말 매력적인 삶 아닐까요? 오늘 함께 보신 이 물건의 주인이 되실 분, 전화 2128-3838, 코드번호 235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 길직리 전원주택,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